안녕하세요, 골프학 여러분. 헌터 박이요. 제가 오랜만에 뉴트리아 사냥을 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뉴트리아를 잡을 때 누가 필요해요? 그렇죠,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뉴트리아 아버지. 그리고 오늘 새로운 포인트로 왔습니다. 저 언덕백이 있죠. 엄청난 언덕백입니다. 또 형님이랑 저랑 최초로 추격전으로 해서 잡아봤잖아요. 오늘도 밤에 추격전으로 잡을 거고 포인트도 놓을 건데 지금 여기 있는 게 7개고 형님이 미리 사전 설치 3개. 근데 이거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기 제자리 물리뛰기 200cm만 뛰면 할 수 있는데. 저 못하는데요? 형님 저 최대 입시 선생님이어가지고. 그러면 거지 갱갱이처럼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기어 올라온대. 성공하면 슬로우 모션 끌어주시고요. 뉴트리아 같았습니다. 근데 나 이거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밑에 뻘이니까 각은 잘 나오겠다. 형님 발려서 건널 수도 있죠? 보여줄까?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야, 유튜브는 좀 무리 좀 해줘야 돼. 역시 한 발에 이렇게 폴짝. 와! 저게 묶여있는 끈이었으면 나 진짜 골로 갔다. 바로 여기로 얼굴 박는 거잖아요. 물론 신경이 좋아가지고 돌렸겠지 이렇게. 아니, 저 뛸게요. 진짜 필사적으로 뛰는 느낌이야. 자, 이제 들고 언덕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올라가거든요. 와, 여기 형님 뉴트리아 있으면 보이겠는데요? 보여. 죄송한데 저쪽에 차 들고 내려왔으면. 맞네, 반대로 왔으면 됐겠네. 오늘 총 트랩 7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미끼는 랑금만 가져왔습니다. 아니야. 오! 역시! 네, 이거 넣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 나 거기서 처음에 루랄 같은 거 하나 꺼내시는 줄 알았죠? 연출 가자. 전화 편집해. 이 편집해까지 영상에 넣어. 오늘 미끼는 랑금만 가져왔습니다. 랑금만 하면 요즘에 개체수가 잘 안 잡혀. 이야, 귀한 거 꺼내야 되네. 이야, 형님. 내 이 루랄이 장난 아니거든. 루랄 한짝 건다. 이야! 형님은 결혼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애국자가 됐을 텐데. 여기에 수만 마리가 살고 있다. 수만 마리면 거의 고자. 수억 마리 이상. 수억 마리구나. 그래서 내가 요즘 힘이 없구나. 그래서 요거를 발로 일단 깨야 됩니다. 예! 호박 같은 경우는 방금 밟아서 그냥 넣어도 괜찮은데, 요 당근 같은 경우는 냄새가 풍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씹어줘야 돼요. 뉴트리아에 빙의 해가지고요. 입냄새 나서 안 물 것 같아. 뉴트리아보다 심하게 먹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참 배짓을 다 한다. 저기 열려있는 저거를 건들면 다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구조예요. 싹 넣어줄게요. 플라이어가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거 설치를 하면서 삐꾸 형님이 미리 설치해놨던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근데 포인트가 너무 좋네. 중간에 이런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길 아니야, 그쪽. 아, 여기 아니야. 이거 형님 발자국 아니에요? 발자국 맞아. 이것도 둘째자니까 잘 알겠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발자국과 똥입니다. 그렇지. 제가 지금 3년 차 제자인가요?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안 됩니다. 스승이 아직 서운합니다. 이런 건 이제 갉아먹고 떠내려온 거지. 습지 식물을 얘네가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우리나라 습지를 많이 없앤다 그래요. 봄에 싹이 나오잖아. 그때 애들이 뿌리를 좋아하거든. 어린 것들을 먹어버리는구나. 갉아버리니까 못 자라나는 거야. 한 개 깔까? 애들이 쉽게 올라올 수 있는 발판에 되나요? 아니야. 어떤 디테일이 들어가는 겁니까? 일직선이면 바로 꼬린인데 이러면 올라오다가 아씨 뭐 걸린다 하니까 살짝만 뒤로 하나. 아, 스승이 다릅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 알아요, 형님. 저도 맞춰드리고 있는 거. 괴롭겠네. 자, 하나 설치. 발자국 바로 보이네. 와, 뉴트리아 발자국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똥이 안 나오네요. 아, 형님, 간식이. 최근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 싫어. 한 봐줘. 한 봐줘. 촉촉한 건 싫어. 어이, 좋다. 괜찮죠? 여기 몰빵 아니야? 제자리입니다, 형님. 뷔페다, 뷔페. 뉴트리아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또 빙의한다. 형님 직접 들어가시거든요. 여기를 파고 들어가. 아, 이거 진짜 구리다. 뭐야? 나올까 싶어서 나오면 손 물리니까. 형님 죄송한데 스승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아, 진짜 구리네. 얘는 이거보다 더 깊숙하게 파요. 안쪽으로? 그러면은 여러 개가 있다 생각하면 이게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무너지겠지.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은 얘네는 GPS를 설치해놔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가죽 단위가 없이 온 굴에 다 들어가서 락짓기하고 룽가룽가하고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이런 촉촉한 데는 떠녹으니까 이런 거 놔두는 게 좋아. 좋습니다. 맨땅에는 저런 새삥이들. 다르네 진짜. 새삥 저거 누가 사준 것 같은데? 강원도 사는 방트리아라고 있어. 이제 해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요럴 때 활동하잖아요. 저봐, 물 일잖아. 저 뭔지 모르고 저런 게. 그러네. 형님이 그런 것도 보셨답니다. 포인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 여기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거. 움직이지? 저들어가고 뜨가고. 다이빙. 자, 여러분 지금 형님이 똥 발견했다고 하는데. 와, 형님 진짜 맨손. 이게 다 풀재질이라고. 왜요? 이건 냄새가. 기가 막혀요? 응. 잠깐 맡아볼게요. 야!
아, 입술에 닿았어. 찔끔은 돼, 괜찮아. 완전 발자국인데요, 형님? 이거는 얼마 안 됐네요. 그 정도 빠질 정도면은 얘는 한 8kg 정도 나가겠다. 아, 넌 나 전문가처럼 보였어. 진짜 큰 거는 17kg까지 있대요, 형님. 오케이, 자 여기에 설치. 자, 여러분 지금 두 개 남았는데 그 전에 이 주변에 형님이 설치 하나 해두셨다고 했거든요. 저 있다. 아하, 없구만. 자리 좋은데. 오, 애들이 쉬고 있네, 완전. 딱딱해, 내 것처럼. 예? 모욕탕에서 봤는데 거의 슬라임이시다. 주키니, 주키니. 뭐라고 해, 형님? 주키니 오박 몰라? 주키니 오박. 여기 좋다, 형님. 발자국 있습니다, 형님. 귀하다. 향유한 만난 것처럼 하시네요. 여기 하나 설치할게요, 어, 그러면. 별로도 올라왔고 이쪽으로 올라왔어. 형님이 여기 놨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안 잡히면 반대로 놓으면 잡혔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안 잡히면 편집하는 걸로 가자. 동영상에 찍힌 데 여기에요. 여기 이렇게 둘까요? 올라오는 길에 바로 들어가게. 근데 그때는 물이 많았거든. 지금은 되게 경사가 급해졌네. 여기 안 돼. 역시 저였으면 그냥 놨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전문가하고 딱 차이지. 일반 서민들 생각하는 거 이런 거지. 서민? 저기에 포인트 하나 더 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저것도 그냥 그대로 두도록 할게요. 여기 너무 명확한 발자국들이 있어요. 여기 넣자. 오케이. 흔적이 있는 곳에 놓는 게 가장 가능성이 있어요. 니까. 우와, 요 형님. 광발자국. 진짜 얘는 17kg네. 어떻게 설치할까요? 이쪽으로 올 것 같아. 이렇게? 어. 깊은 데서 낮은 쪽으로 오거든. 어, 야, 역시. 아, 방금 이 순발력이 너무 좋아. 마지막 포인트를 설치했고 지금 저기도 포인트리 하나 있는데 저기도 없는 거죠, 형님? 없어. 아하. 근데 제가 형님이랑 항상 뉴트리얼 찍을 때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최대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 밥을 먹고 와서 밤에 뜰채 들고 조지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상라상. 자, 이제 돌아가려면 저기 깜빡 한 개 있는데 다시 건너야 됩니다. 와! 죄송해요. 이거는 암만 멋있게 포장을 해도 포장이 안 되네. 자, 여러분 밥 먹고 오니까 밤이 됐습니다. 오늘도 뜰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원 줬습니다. 탐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들이 귀가 밝죠, 형님? 귀가 밝지. 보통 만났을 때 인기척 넣으면 바로 물로 뛰어들죠. 습관적으로 물로 향하는 경향이 있지. 생각보다 깊진 않죠, 여기? 우와! 우와! 안 돼, 안 돼, 안 돼. 뉴트리아야, 어디니? 빨리 나와. 형님, 저기. 저기 반짝여요. 저기 저기. 아니 아니 형님 쎄요 쎄. 그렇지 센 줄 알았어. 두꺼비다. 두꺼봐. 그래서 뭐해? 얘 근데 왜 나왔어? 너 아직 잠 깰 때 안 됐는데? 귀엽다. 귀여워 귀엽죠? 걷는 거 봐. 일로 와봐. 뭐 하는데? 기도하는 그대 모습에 들어가라. 죽은 척한 거예요, 형님. 두꺼비 독도 있지 않나? 두꺼비가 표면에서 독이 나오거든요.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두꺼비는 여러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개구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양식으로 하는 북방산 개구리 빼고 자연산 개구리 드시면 안 됩니다. 사이즈가 너무 귀여운 사이즈다. 제가 다시 죽은 척 해봐. 공손한 거 봤어. 예의가 많으네. 황소개구리가 두꺼비 때문에 많이 죽는데요. 황소개구리인 줄 알고 짝짓기를 시도하다가 여기서 독을 뿜어가지고 황소개구리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황소개구리 퇴치한 녀석이에요. 자기 몸 주면서. 진짜 나도 오랜만에 보는. 아유 귀여워.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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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어 왜 이렇게 못해? 야, 너 괜찮아? 아니, 그건 수영이 아니야, 임마. 가. 자, 여기도 아직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어? 뭔 소리 들렸어요? 풍덩하는. 어, 저기, 어, 저기 파장 있다. 가마리 들어갔네, 저기 보니까. 얘네가 이 정도 와도 반대편에서 뛰어들어요? 성격 따라 차이가 있지. 예민한 애들은 조금 뿌시락거려도 바로 뛰어들고, 멍청한 애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어. 가만히 있었던 적 있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여기 바로 앞에 2m 이내였는데, 그것도 영상이 있어.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런 애들을 발견해야 되는데. 형님, 저거 뭐예요? 검은색? 어디. 뭐 하나 있죠, 저기? 어, 뭐지? 자. 아이씨, 부러워. 봉지입니다. 뉴트리아 빵댕이 같죠? 어. 와. 그리고 얘들 뭐 먹을 때는 가만히 있거든. 오케이. 됐어요, 형님. 연습했어요. 헷! 와. 헷! 됐습니다. 발견만 하면 돼요, 이제. 다 뒤졌어. 이런 데 들어가 있어. 얼마나 좋아. 어, 발자국 있다. 있다. 어. 여기가 산후조리원 정도 보면 되겠네. 2주에 400만원짜리 들어가 있네. 여기는 너무 탁 트여 있다. 약간 형님, 갈 데 있는 대로 가볼까요? 와, 미쳤다, 여기. 와, 저기 다 무동동이에요, 여러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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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트리야. 어디? 형님, 저기. 맞네. 저기. 나 저쪽 돌아서 갈게. 형님, 돌아, 형님, 근데 그쪽 무동동이 있는데, 이쪽에도? 자, 형님, 이거 포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얘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보이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잡을게요. 잡았어. 형님, 오케이. 와, 대박. 미쳤어, 형님. 조심하세요. 와,
막네. 미쳤어. 아니 근데 왜 난리 별로 안 치네. 오오오. 공지 몰렸으면 그렇다니까. 평소에는 그냥 둔하게 간다니까 이렇게.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와 씨 미쳤어. 근데 방금 그거 못 잡았으면 바보였다. 그죠. 아니 얘네가 도망가지도 않고 진짜 얘네가 눈치가 없네 지금. 형님이 말한 그 바보 개체가 이런 개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가 근처만 아니면은 무조건 우주가 이기는 거야. 아 뭐 꽁꽁 싸져있으니까 또 가만히 있자. 우와 진짜 가만히 있네. 오오오오오오오 뚫겠다. 뚫겠다 찢어지겠다. 어떻게 해, 형님 꼬리 잡아야 돼요? 꼬리가 얘 잘렸나? 아 꼬리 말고 있네. 야 얘들 야 미안해 근데 너 진짜 바보다. 빵 굽고 있네. 그게 무슨 말이야? 빵 굽는 거 모르지. 고양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아 그 베이지색 고양이 같은 거. 형님 꼬리 잡았어. 형님 굴로 들어갔어. 굴로 어디 굴로 들어갔어. 어디 물에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어요. 소리 안 나죠? 굴심 소리 안 나죠? 여기 이쪽에 있는 것 같아. 흔해 뜰채 있죠? 뜰채는 있는데 제건 박살났어요. 아니 물 쪽으로 막 못 가면 돼. 만만하게 봤다. 와씨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야? 저 아, 모르겠어요 지금. 아 소리가 안 들리네. 얘도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 맞아. 어디요? 어디있어요 형님? 어디있어요? 야 잡았어요? 야 형님 굴로 갔어. 어디 그 굴로 갔어 거기. 이쪽? 어 일단 아무것도 나오진 않았어요. 우와. 얘가 육중에서 소리가 분명히 들릴 텐데. 굴을 파는 이유가 있다.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장난 아니죠. 지금 내 밟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푹신한데? 여기 뭔가 지금 형님 쿠션 있어요. 쿠션. 맞다 맞는 것 같아. 있다. 이거 미안해 밟고 있어요. 형님 꼬리 찾으면 들 수 있어요? 잠깐만. 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와, 이거 진짜. 잠깐만. 꼬리 찾아야 돼요. 저 놓칠 것 같아요, 형님. 꼬리가 어딨냐고. 여기 있다. 꼬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형님? 나요? 나도 돼요? 하나, 둘, 셋! 나! 나이스! 우와, 씨. 우와, 이거 진짜. 우와 개커. 우와 이거 진짜 야 멍청한 게 아니라니까. 우와 이거 말도 안 돼. 여러분 제 뜰채 부러지고 보여드릴게요. 형님 이거 제거 어떡해요. 3,000원짜리 안 되는 거야 그럼. 야이씨 갈 때 버릴게요. 우와 미쳤다. 도망간 다음에 딱 숨는 습성이 있구나. 와 근데 진짜 여기 여러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밟았는데 저 뭔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했는데 얘가 이게 제압돼 있었네. 얘 등이 급소일 수도 있겠다. 진짜 밟았는데 가면 미안해 진짜. 밟으려고 한 게 아니라 찾으려고 밟은 건데 얘네가 정말 영특한 게 왜냐면은 방금 숨어 있었는데 거기서 움직이질 않잖아요. 소리가 안 났잖아. 움직이질 않아요 진짜. 그냥 그대로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추격전으로 유태를 잡았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 숨는 습성이 정말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길 가다가 얘들이 튀어나오지 않은 이상 못 잡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이 안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저쪽에서 숨어 있다가 활동하러 나왔다가 지 굴로 도망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게도 엄청나고 이거는 4kg 이상 될 것 같거든요. 이 녀석은 1985년대 프랑스에서 모피랑 식용을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모피 반대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사육장에서 유기를 한 거죠. 그러다가 생태 교란종이 된 건데 원래 원산지는 더운 나라 남미 쪽에서 온 애들로 알고 있거든요. 자 일단 요거는 저희가 설치해둔 포획틀 중에 하나에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와 얘가 지금 앞으로 가려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이거 또 놓치잖아요. 또 얘 굴로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럼 그리고 이쪽이 다 지금 굴로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얘네가 다 파놓은 굴 같은데 이 굴을 너무 파다가 우리나라 제방을 또 무너뜨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개체수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 생물이라서 생태 교란종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저희도 뭐 잡으면서 너무 미안하지만 이걸로 너무 뭐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일단 지금 바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영치금도 있네 여기 넣자. 오케이 나이스. 아 역시 형님 프로.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쪽이 완전 갈대숲이거든요. 이쪽 갈대숲으로 들어가서 한번 다 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에 애들이 많이 숨어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그냥 굴이에요 형님. 소리 안 나면 몰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밟아보다가 푹신한 스승님 혹시 갈대숲의 푹신한 느낌을 아십니까? 나도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 너무 부럽구만. 일단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안에 있는 애를 저희가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활동하는 애를 아까처럼 찾는 게 가장 빠르긴 합니다. 그래도 혹시 툭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밟으면서 가볼게요. 발견? 자. 저기 있다.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발견했습니다. 우와 오 움직인다. 제가 이쪽으로 가서 포획할게요. 저리로 가. 어디 일로 가요? 움직인다. 잠깐만 이제 어디 있어요? 형 물인데 여기? 물이야? 물이에요 물. 야 들어가면 끝인데 가만히 있는데 근데 가만히 있어. 덮쳐. 야, 천천히 가볼까? 잠깐만. 아니야. 물러서. 물러. 형
여기 앞에 물러 오케이 나이스 I believe I can fly. 안 돼, 형님! 야, 제 형님! 꼬리 잡아! 꼬리 잡았어요, 꼬리! 나이스! 이야! 와, 대박! 형님, 두 마리!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내 폰이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폰이 어디 있어요, 폰? 엉덩이 빠진 것 같아. 에? 진짜로? 일단 제가 잡고 있을게요. 찾았어요? 안 빠졌어요? 아, 빠지겠다. 와 다행이다 녹화 안 눌렀고요 제 영상 있습니다 형님 형님 와 혈투였어요 혈투 얘가 끝까지 몰랐어요 지금 얘 또 이거 굴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 와 젖은 거 봐요 와 형님 예, 근데 이거 뜰채 뚫고 간 거예요 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다 봤는데 자연스럽게 뚫고 나가네 와 씨 그만큼 힘이 좋아 지금도 제가 잡고 있거든요 힘이 너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 와 이거 와 힘 미쳤죠 얘 아까 키보다 더 센 것 같아 자 여러분 두 마리 미쳤어요 형님 와 여러분 최초 추격적으로 두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여기가 형님 얕아서 다행인 거죠 깊으면은 바로 잠수를 했지 잠수를 해버려가지고 다른 데로 아예 도망을 가거든요 그냥 뛰어들었는데 보니까 물이 났더라고 와 다행이다 형님 저는 형님 구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찍고 있던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알비노를 잡았었는데 걔는 눈을 이렇게 비추면은 눈이 빨갛게 변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은 노멀입니다 눈을 비춰도 그냥 검은 눈동자예요 그리고 이 모피로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기름털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방수가 돼 미안해 만지면 바로 도는구나 미안 방수라서 이 모피를 옛날에는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인간이 미안하지 근데 어떡하냐 개체 조절도 해야 되고 자 이제 요 녀석도 다른 프로젝트에 넣어줄게요 오. 자 일단 뉴트리아 하나에 뜰채 하나씩 버렸습니다 근데 얘가 웃긴 게 뒤에 형님이 덮쳤는데 걔가 안 들어가고 뜰채 대 머리만 맞았거든요 그때 얘가 표정이 이게 뭐야 그리고 나서 상황 파악하고 도망치려는데 뜰채를 걸었는데 그 뜰채가 구멍을 뚫리면서 얘가 쭉 나간 거예요 물이 깊었으면 절대 못 잡았습니다 형님 우리 1호 지금 영치금 쓰고 있어요 그만 씨부리고 이거 좀 잡아줄래? 오케이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어떻게 잡았습니다 내일 저희가 다시 와가지고 나머지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내일 같이 수거를 하도록 할게요 어 뭐야 갑자기 먹는다고 바로? 하충류도 넣어놓고 이틀 정도는 가만히 둬야 사육장에 적응하고 먹는데 풀 먹다가 당근 먹으면 눈깔 뒤집어진다니까 그렇긴 하죠 자 여러분 다음날 다시 나왔습니다 어제 설치해둔 포획트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없습니다 두 번째 거 없고 세 번째 것도 없고 네 번째도 없고 포획트를 안 들어간 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형님 항상 잡았는데 이 포인트는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형님 다섯 번째 넣고 저기도 없습니다 지금 육광 저기에 꽝 칠광 살짝 옆으로 돌려서 올꽝 어제 두 마리 안 잡았어요 이거 실패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잡힌 두 마리 수거하러 가기 전에 포획트를 두 개 정도만 수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발자국이 여기 오 코앞에까지 왔잖아 저기 선부터 그러네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갔네 이거 어제 없었어요 우와 까비 옮겨놓고 가야지 자 이제 저 두 마리 직접 꺼내볼게요 제가 항상 쫄아 가지고 직접 꺼내본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도전 둘 중에 누가 순할까요? 얘는 안 돼 얘 같은 경우는 얘 순하다 얘는 ISTJ ENFP 왜 INFP가 아니고 나 ISTJ거든 꺼낼게요 이야 진짜 하살해야 되겠다 한 마리 더 꺼내볼까요 형님? 두 마리 다 잡아본다고? 네. 내가 꺼내서 줄까? 그것도 좋아요 아 진짜 너무 쉽게 한다 형님 자 여러분 이렇게 두 마리 잡았는데 요거 바로 들고 가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한 마리는 진짜체에 갖다 주도록 할게요 이야 자 여러분 이제 손질을 할 건데 지금까지 항상 형님이 손질을 하셨거든요 해본다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저희가 찍을 수 없으니까 저랑 형님의 얼굴로만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긴가요 형님? 그렇지 바로 한번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은 뭘 쓰나요 형님? 잡히는 대로 쓰지 이게 암수가 있더라고요 수컷은 생식기가 안에 숨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발정이 나올 때 냄새가 날 수 있어서 지자체 갖다 주고 암컷만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일단은 다리부터 절단해줘야 돼 저희가 뭘로 먹을지 아직 설명 안 드린 것 같은데 꼬치구이로 먹습니다 그래서 아들야들한 닭다리 요런 부분을 해가지고 순살만 발라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다리 와 형님 아이씨 챙겨줄게 꼬리곰탕 아야 꼬리곰탕 해보신 적 있으세요? 꼭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냉동실 넣으세요 형님 냉동실 이 많아 항상 있어 이렇게 가지고 베끼는구나 털이 잘 빠지나요 얘네? 털 잘 안 빠져 좀 많이 빠졌네 무슨 덩어리세요? 이런 거 잘 보제 잘 보죠 잔인하구만 예? 아! 제가 한번 칼로 해보겠습니다. 내장까지 넣으면 안 돼. 이제 가죽이 벗겨지네요. 우와, 거의 다 했어요, 형님.
자 여러분 이게 모피입니다. 요거 때문에 처음에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거예요. 목도리 한 번. 아! 와 형님 동갑이어서 바로 멍 드셨어요 형님. 이거 손질해봐서 알잖아. 지방이 거의 없지.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뉴트리아 먹으면 참 좋아하시긴 할 거예요. 단백질 함유량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메일로 제발 뉴트리아 고기 좀 주세요.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제 영상 보고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교란종이기 때문에 유통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 그런 것도 있어. 집안에 누가 안 좋은데 쓸개를 돈으로 사겠다고. 그래서 400에 파셨다고. 아씨 그 편집. 편집까지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말해줘야 되죠. 아, 철컹철컹한다 진짜. 왜냐면 이게 농담만큼의 효과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뉴트리아 쓸개가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찾는 것 같아요. 내장 딴다? 예. 오 예. 황이야. 예? 상자. 쓸개. 자, 여러분 이게 유명하다는 뉴트리아의 쓸개입니다. 기생충이 진짜 많아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죠?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근데 이거를 터져가지고 술에 일반적으로 막 다 먹거든. 진짜 위험한 행동이거든. 그렇죠. 차라리 이거를 말려가지고 그렇게 쓰는 게 좋지. 약으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뉴트리아 다리입니다. 뒷다리인데 이건 그냥 돼지 또는 닭다리의 닭다리. 그런 느낌 같거든요. 자 이제 이런 다리들을 다 순살로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살로 썰고 있습니다. 예쁘네요 형님. 무슨 회로 드실 거 마냥. 설마 스승님 회로 가십니까? 맛을 한번 볼게요? 저 말 거예요 형님. 옛날에 씹어봤거든. 어때요? 육질이 단단해 쫄깃하고. 그래요? 근데 다시는 안 먹으려고. 뱉었죠? 뱉었지. 절대로 회로 드시면 안 돼요. 무조건 익혀 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순살 다 했으면 꼬치에 한번 끼워 볼게요. 오 야스 파파파. 아 맞아 맞아. 소떡 소떡 있듯이 이거는 파랑 같이 해서 유파뉴파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아 하나 파 하나 다시 뉴트리아 하나 파 하나. 자 여러분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예쁜데요 형님. 자 이제 두 개는 데리야끼 소스를 부어서 먹을 거고 나머지 두 개는 소금구이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멋대로 지금 뿌려주세요 형님. 유행을 해야 돼요. 유행어 있어요? 거의 헌터판 카피라고 봐야지. 뭔데요 형님? 맛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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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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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는 과연 후추주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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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자, 이제 숯을 비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는 항상 우유에 재웠어요. 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은 재우지 않는 이유가 뭐냐? 숯으로 하면은 잡내 같은 게 많이 숯향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유에 재우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파이어! 이런 거 볼 때 유행어를 또 한번 해줘야 되거든. 뭔데요? 불도 있어요, 형님, 그러면? 불? 방금의 입술 이렇게 한번 하세요, 형님. 불. 네, 그럴 줄 알았어. 자, 이제 안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우씨, 뭐야,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 안 되는데? 영상에서 안 볼 거예요. 적지 않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숯이 거의 다 된 거 같거든요. 자, 그래서 그릴 올려주고, 이거 다시 형님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릴 올려주고. 난 그거 생각 안 했네, 저는. 그릴. 다시 가자. 하나, 둘, 셋. 그릴. 자, 여러분, 요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어, 야, 씨, 그림 너무 좋은데요, 형님, 이거? 이야. 글 싸다. 이야. 읽는데 한 2시간 걸릴 것 같죠, 형님? 하도 안 읽는데요, 형님? 어, 좀 익었다. 어, 익네. 오, 붙잖아. 붙어 터치는 불 좀 넣을까? 좋아. 초보로 한번 가볼게요. 오! 그렇지! 물만 내야지! 조. 조심 잃었구만. 형님의 유행어에 압도당해가지고, 형님. 내 꿈은 너야. 여러분,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카메라에 안 들어오네, 비가. 지금 형님이 저 숯을 양동이에다가 걷은 다음에 마저 익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 됐는데, 이거 형님. 유판이라 유석인데요. 뉴트리아 석탄. 괜찮아. 석탄에는 미네랄이 많아. 요게 데리야끼. 자, 요게 소금구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트리아 고추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보면은 굉장히 타 보이는데, 파 때문에 타 보이는 거예요. 고기는 하나도 안 탔어요. 원래 파도 그러니까 한 껍을 뺏겨서 먹는 거. 그럼 한번 베겨볼까요, 형님? 어, 그러네. 근데 한 커플은 아니네요, 형님. 그렇다고 해. 그러면 요거를 벗겨서 먹겠습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나는. 그냥 CG 처리해가지고 하얗게 만들자. 성훈아, 이거 하얗게 CG 처리 되니? 하나, 둘, 셋, 큐. 고맙다, 로카츠 만들어줘서. 먹어볼게요. 파 먼저 초바르 찹찹찹. 뭐야, 형님, 처음 들어봤네. 오늘도 내가 이걸 또 적어왔다고. 유행을 또 적어왔어요. 1번 벌써 맛있다. 벌써 맛있어. 제가 맞춰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 형님이 맞춰서. 틀리면은 바로 옆에서 또 해주시는. 아, 오케이. 두 번째, 짜발라네. 짜발라네. 아, 짜라짜짜짜짜발라네. 커피잖아요, 커피.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짜증난다 하고 리바라고 섞인 말이에요. 아, 물물
물물물물물물 교환이라고 있습니다. 나는 술을 먹는 걸 좋아해서. 아, 제가 술을 못하는데요? 단술. 아, 싫게. 경상도에서는 단술이라고 해. 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물 물물 교환. 와, 나 일어나시는 거 보고 비겁했네. 또 하나 더 있어요. 언언언언언 언양 불고기라 써 있습니다. 다운데. 아, 제가? 해야지. 똑같이? 물물물물 똑같은 라임이야. 너무 창피하네. 자, 여기 있습니다. 언언언언언 언양 불고기. 유튜브 마지막 영상. 다시는 빅구 형님 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생이시죠, 형님? 나이가 좀 많지.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먹어볼까요, 형님? 짠! 초베르! 찹찹찹! 고기 먹었어요, 형님? 응! 저 파 먹었는데 고기 먹을게요. 바로 고기를 먹어줘. 난 파를 먹게. 우와! 벌써 맛있다! 우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완전 고소다! 고소 봐! 맛있다! 맛있죠, 형님? 파랑 얘랑 너무 잘 어울리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뉴트리아라고 얘기 안 하면 아무도 모를 맛입니다. 장사하자. 판매하면 안 된다. 제 거 순살이 아니었나봐요, 형님. 껴있어. 언양 불고기? 춤추는 거 아니었어요? 물물교 안 먹으라는 거야. 왜 안 말리셨어요, 형님? 저 일어났을 때. 그 꼬라지 안 보게. 와, 이거 닭가슴살보다 맛있고 퍽퍽하면서도 되게 잘 씹히는 그런 식감이에요. 이래서 뉴트리아가 식용으로 들어온 거고 모피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레리아리로우를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쫙 뿌릴게요. 우와, 이씨. 찹찹찹. 추베르. 뭐 이런 맛이 다 있노. 어떻습니까? 내가 할 때 몰랐는데 옆 사람 한 게 진짜 꼴보기 싫네. 개 패고 싶네. 이거는 진짜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맛에서 데리야끼 소스를 뿌린 맛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입에 끝납시다, 형님. 너무 석탄인데 지금. 아, 고생하셨습니다. 초찹찹 찹베르. 와. 와. 무슨 이런 맛이 다 있노. 시간차 공격 보소. 나는 항상 삼행시를 짓고 마무리를 해. 아, 그래요? 내가 오늘 띄워줄게. 뉴저지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트 트리가 많은 크리스마스예요. 리 리바이스 바지를 쳐입고. 아, 씨 모르겠다.